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부터 네.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키워드는 2,500과 800. 자, 각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 자, 이번 주 CPI 확인되면 방향성이 나올 듯이라고 먼저 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순매수 4,201억, 그리고 코스닥은 2,058억, 또 삼성전자는 2,900억, 그리고 하이닉스 2,500억, 삼성 SDI 1,9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2,650억, 그리고 에코프로 BM 1,860억, 전체적인 매수보다도 특정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 순매수 규모보다도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감소했다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의 경계감도 있다는 의미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 특히나 요번 주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펀드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미 증시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좀 유출이 됐고요. 반대로 신흥국 시장은 유입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중국은 매도,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매수인데, 자, 어찌 보면 한국이 저번 주 한국이 펀드 자금 유입이 한국이 두드러지게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CPI 영향 이후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번 주 최소 지난주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특히나 6일 연속 상승을 보이는 환율이 진정되는 연계까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전체적인 이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 아침에는 둘 다 양 지수 모두 다 약보합 출발 후에,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240억, 기관은 1,5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저점 한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150억 마이너스, 그리고 기관은 130억을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점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전 섹터별로는 사실상 지금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포지션을 어디로 지금 방향을 보고 지금 매수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실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돼 있는 섹터에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에 들어오고 있고, 조선 그리고 태양광, 철강 쪽으로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기적 테마로 보게 되면 저번 주부터 지노맨 컴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이 2차 전지 소재 금양이라든지 아니면 나노 신소재, 그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비엔까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재가 지금 두드러지게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표현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복구로 인해가지고 글로벌의 전체적으로 중장비 관련 주들이 지금 캐터필러까지도 양봉을 좀 보이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인 이 시장에 있어 중장비 관련 주들이 좀 두드러지게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오늘은 전체적인 포지션은 좀 관망, 그리고 2차 전지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장비 관련 주들은 매수 강력하면 좀 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이어이건 드리면서, 오늘은 CPI를 앞두고 약보합 현세의 이 지수는 조금은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오늘 알파 공략주는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각각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7,600억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3,325억을 거둬들였습니다. 잠정집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2021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매출은 3.5%, 특히나 영업이익은 25.7%나 증가하는 이 강한 영업이익을 좀 보이게 됐고,
특히 여러분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4분기 매출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난 1조 2천억을 거둬들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64억, 전년 동기 대비 460%나 증가함으로써 사실상 이 중장비 관련주에서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상당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탑 공략주로 여러분들 알파 공략주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강진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터키에 복구 작업을 위해서 중장기 굴착기 10대를 지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터키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이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게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데, 특히나 다른 관련주들보다도 직접적으로 중장비를 보낸 업체로는 지금 유일하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영업이익까지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관련주들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좀 중점적으로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입장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관련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로는요. 자, 목표가로는 8,540원 두고 있고요. 또 손절가는 7,380원 자리 5일선 하단 자리에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되, 자, 목표가는 조금 이번 주에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8,540원 정고점 상단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찰하고 목표를 끌고 가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